전시회를 준비하기 전에 좀 개인적인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미스터트롯을 보면서 막 그런 힘든 일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신경을 좀 정리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어떻게 좀 지내신지도 궁금해서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질문이 나올까봐 집에서 몇 번을 연습을 했는데 맞다가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의 저에 대한 생각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특별히 뭐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은 없어서 네, 죄송한 마음이고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했고 또 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 뭐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심정으로 변화했는지는 나중에 저를 좀 돌아봤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냥 정신없이 오늘을 사는데 좀 바빴던 것 같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도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 그럼 그 이혼 소송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연예계 은퇴도 암시하는 그 SNS 글을 올리셨는데 연예계 다시 복귀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예계 복귀라고 한다면 좀 어떤 좀 정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당분간 활동이 좀 어려울 거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차츰 정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도 뵙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건 제가 기대하는 바일 뿐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이전에도 제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뭐 어떤 이렇게 대중에게 호소한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좀 그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현재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안 좋은 얘기 같은 걸 전해드렸을 때 지금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더 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뭐 언젠가 잘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부러라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다 지나가게 돼 있고 저는 또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